e 스포츠 피파너스리 알려 챔피언십 2015 그 결승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승섭과 장동훈의 그 경기 2대5로 현재 김승섭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이제 3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 때 막판에 좀 장동훈 선수의 멘탈을 좀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태클도 잡을 정도로 장동훈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경기 중에 알 수가 있었는데 김승섭이 또 밖에 살짝 만났는데 그것도 또 대비를 해왔다. 3차전에 끝내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김승섭 매 세트마다 김승섭이 그 준비한 것들이 경기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장동훈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끝까지 몰린 상황 지금부터 역시 외에는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세트에서 장동훈 선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보자면 중원 절개세 보드메의 볼 배급이 조금 원활했던 그런 상황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 내내 이뤄져야만 김승섭 선수의 수비 라인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천천히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선수들도 좀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지금 누구나도 그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결승전 경기에서 사실 현재 장동훈만 현재 즐길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성성캐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김승섭에 대한 뭐 이렇게 대응은 했겠지만은 스스로 좀 뭔가 찾지 못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 아무래도 1차전 때 막판에 골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승섭은 뭐 이미 지금 우승을 한 것처럼 3대 0을 바라는 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치어풀이 좀 눈에 띄고 있죠.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팬들에게 자신이 키보드를 직접적으로 주고 가는 네.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섞어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승섭 선수인데 과연 3대 0의 승리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장동훈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궁금해지는 3세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연 이대로 3차전으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될지 김승섭과 장동훈 선수의 경기 그 3차전의 포메이션입니다. 김동원 해설위원의 메이크업과 더불어서 김승섭의 포메이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메시와 호날두 공존할 수 없는 한 팀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스쿼드긴 하지만은 역시 메시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김승섭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네. 드록바와 이브라헤모비치가 아무래도 결정력에서는 최고의 지금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와 메시로 흔들고 드록바와 이브라헤모비치 하지만 이기는 경기 팬이 즐길 수 있는 경기는 그런 공격력이 있지만 이기는 경기는 보드메로와 마티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그 수비 진영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퍼디난더 에스쿠데로를 이번에는 또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측면적이게 기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모든 팀 어떤 선수든 간에 어떤 랭커든 간에 왼쪽 측면에는 호날두라는 혹은 네이마르든지 호나우진이라는 정말 좋은 선수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서서 오른쪽 백, 풀백들을 굉장히 좋은 선수로 배치를 하는데 잘 뛰지 않는 10시즌 유라클락 대안전 에스코데로를 배치하는 김승섭의 이 결단이 과연 어떤 식의 경기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기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컨디션을 미루어 진작할 때 김승섭은 분명히 컨디션 위주의 그런 장면들 드록바를 비롯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지금 기용을 하고 있는 김승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의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아 마이크를 빼서 포메이션을 바꿨네요. 네. 4-1-3-2의 형태 마티치를 수비형 미드필드 놓고 아무래도 3차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형태의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야야수를 전방에 배치신 것이 가장 특징이네요. 그렇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 전반적인 선수들이 가용을 했었던 야야두레를 조금 더 적극적인 위치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4시즌 야야두레가 또 여러 가지 하향을 좀 받으면서 수비 지역 스탯도 좀 많이 좀 낮아졌던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드에 배치를 하면서 전환 공격이라는 역습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지션 편집을 장동훈 선수가 들고 나온 것 같고 이거는 2세트까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결승전을 대비한 필살기라고 합니다. 네. 장동훈 선수의 비장인 무기가 과연 3세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죠. 자, 전반적으로 호날두와 메시가 측면에 위치해 있는 그 장면들을 지금쯤에 장동훈이 지금 현재 장면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하면 이번 시즌은 이대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 양 선수의 경기를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의 환호성과 더불어서 3차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2대 0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섭과 장동훈입니다. 네, 김승섭 선수의 10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선수들 가성비 최고다 라는 이제 말도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몸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바로 김승섭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활약 3세트까지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을 왜 따라야 되는지를 김승섭이 마치 전반적인 오늘 경기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반대에 있는 장동훈의 그 묵직함이 그것들 극복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장동훈 선수가 공격적인 라인을 많이 위로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야야투레의 전방 배치가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왜냐하면 중원 그 뒤쪽의 공간이 넓어지면 김승섭이 좀 더 화려한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짧게 연결하면서 중앙 지역에서 옆쪽까지 에슬리 콜까지 넘어갑니다. 팬들은 장동훈 선수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은 예측했는데요. 나우드의 마신 커티 찔렀습니다. 버디네드와 찔렀다. 몸싸움이 돼요. 안쪽으로 낮게 쓰면서 노이어 골키퍼가 급하게 걷어냅니다만 야야투레와 교전 이후에 에슬리 콜이 공을 잡아냅니다. 자, 이 지역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자, 마티시에게 그래서 많은 공간을 수비하고자 하는 그런 임무를 내렸었는데요. 일단 김승섭의 패스미스가 나오고 있다는 건 장동훈의 포지션 변화가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갔을 때 골을 만들어내면 이거 장동훈이 페이스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깥쪽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남았습니다. 아, 왼쪽에 호날두에서 끊기면 위험해요. 그대로 올려줬을 때 이번에는 타이밍 완전히 읽어줬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김승섭의 호날두의 공이 넘어갑니다. 우체리오네 메시. 세로 라모스가 그 자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에스쿠드로. 아, 압박이 좋은데요. 장동훈 선수. 아, 이거 돌아요. 질라탄의 공격. 질라탄.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파울이 선언했네요. 실패가 되기는 했지만 이 얼리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타이밍. 이거 김승섭 선수 결승전 오늘 경기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장동훈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죠. 저요. 이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가담 숫자가 하나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크로스가 올라오면 밖으로 도는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이번에도 마이콘이 공을 뺏깁니다. 호날두입니다. 좌측에 호날두가 공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이콘. 자, 마이콘의 측면에서 이거 존재감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 불안정한 키핑 능력이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장면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뛰어나가는 인공지능상의 마이콘이기 때문에 장동훈 선수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방금처럼 잘리게 되면 역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티 보듬의 네마냐 마티십니다. 중앙에 3명, 4명 숫자 늘어나는데 메시입니다. 메시 이거 가마차기 돼요. 메시! 메시!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판타스틱한 골이 들어가네요. 아, 굉장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아,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을 지금 결승전 무대에서 보여주네요. 네, 결승전에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를 통해서 말이죠. 아, 공격의 다양성 역시 김승섭이 왜 우승 후보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섭 1등으로 앞서고 있는 전반전 상황. 자, 장동훈 선수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제골을 1차전에서 2차전, 3차전까지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포지션 변화가 수비적인 변화에서는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격 전개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도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 수비적인 측면이 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야 투레가 위로 올라가고 그 아래쪽에 마티치가 많은 임무를 부담하게 됐을 때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에서 메시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1등으로 앞서갑니다만 이번엔 분위기 좋습니다. 라모스가 룰렛을 한번 돌렸습니다만 그 룰렛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야, 이런 약간의 운까지 따라주는 상황 김승섭 선수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K리그 수원 삼성도 1등으로 지고 있는데 네. 아, 똑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지금 마치 수평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운명의 평행을 지금까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 완전히 다른 장면들 여기서 골만 만들어낸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강동도 예. 오늘 아, 라모스가 일단 이거 봐야죠. 호날두입니다. 야야 투레. 아, 좋아요. 좋아. 괜찮아요. 호날두. 좋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극적인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 네, 호날두의 적극적인 침투가 만들어낸 골. 장동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반전. 자, 이 수비 실수 하나가 걷어낸다는 것이 동료와 따닥이 걸리면서 오히려 흐르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몰라요. 자, 이 공간 자체에 문제점이 좀 생겼는데. 아, 버디나드가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전반전이 1대1 동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1대1의 상황을 만들어낸 상황. 네, 장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겠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조절하는 능력에서는 김승섭이 앞서다 보니까
표정의 변화에서는 김승삼이 확실히 밝죠. 네. 후반전에 장동건의 뭔가를 극복해내야됩니다. 메시의 이 골.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만 장동건도 본전 양상에서 호날두가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각각 유효골 하나, 유효슈팅 하나를 골로 연결시키는 수도 높은 그런 장면들을 전반전에 선보였습니다. 메시의 골은 김승섭의 인생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결승골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김승섭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시를 과연 김승섭만큼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고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스포서십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여기서 뒤에 드롭바. 안쪽 드롭바다. 약간 무리하는 그런 장면들. 하지만 장동훈의 드리블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거든요. 네. 자, 안쪽에 뒤에 드롭바입니다. 안쪽으로 깊게 찔러줬습니다만 질레탄이 반응 전에 라모스가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여전히 장동훈입니다. 후반전 들어와서 장동훈의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공격적인 위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의 연결이 좀 속도가 빨라지는 장동훈인데요. 시야 마이콘 바르가스입니다. 오늘 장동훈의 바르가스가 좀 약했거든요. 자, 왼쪽까지 측면 연결 좋아요. 호날두가 뒤쪽으로 연결해서 드롭바 골입니다. 마르노요가 멋진 선방. 그렇습니다. 선방도 있었고 수비 라인에 그런 각도를 좁히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 각, 소위 이제 골각이라고 하는 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김승섭의 좋은 수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장동훈이 3차전 때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자, 장동훈의 분위기가 적어도 전반적인 1, 2차전보다는 충분히 살아나있는 3차전 경기가 이었습니다. 마이콘이 공을 다시 한번 얻어냈습니다. 바르가스 중앙 야야 뚜레입니다. 자, 공격 숫자 수비 숫자 지금 똑같죠. 이런 상황 굉장히 무서워요. 밀어줬습니다. 드롭바 자, 이건 뭔가요? 약간은 자, 답답하네요. 네, 방향에 대한 그 부분이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드롭바 돌아요. 뒤쪽에 드롭바. 자, 공중에서 예경갑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역습이에요. 보드맨 역습이에요. 질러탄입니다. 질러탄. 자, 여기서 드리블 심리전. 양 선수의 자존심 싸움. 이 지금 개인기가 3차전 때 잘 안 먹히는 김승섭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이 1, 2차전을 통해서 적어도 그런 패턴을 좀 읽어냈다는 수확은 있었습니다. 삼각 패스 지금 형성됐죠? 하지만 에스쿠데로가 끝끝내 공을 노이어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바깥쪽으로 공을 걷어내고 있는 김승섭의 만을 노이어. 네, 이게 바로 장동훈의 효과가 김승섭의 수비 라인의 실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특히 이거 후반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장동훈이 이렇게 교체 타이밍을 이용했을 때 항상 골로 연결시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대가 아무래도 8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장동훈 선수가 오히려 더 초조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심리가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집중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질라탄과 호날두, 바르가스를 빼고 아렌 로벤과 호나우지뉴, 카림 벤제마를 투여합니다. 네, 11시즌 로벤 스태미나도 좋은 선수고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확실하게 연장전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지 않고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자, 김승섭도 장동훈의 여러 가지 그 타임 이후에 벌어지는 골의 장면들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김승섭 역시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현재거든요. 맞습니다. 장동훈이 포지션 편집 혹은 교체를 통해 항상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면 이에 맞서서 항상 김승섭도 상대방의 포지션 편집에 맞서서 대응하는 대비책이 좋았던 선수거든요. 네. 자, 사무엘 레투 그리고 캐디라를 집어넣고 있는 그런 장면들. 자, 하지만 장동훈이 한 번의 공격을 길게 쓴다면 마지막 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야야 뚜레입니다. 아렌 로벤 우측 공간 빈 걸 바라보고 왼쪽을 넣어봤습니다만 수비에 막힙니다. 사무엘 레투 달려나갑니다. 볼 포그바 좌측 라인 조금 더 지배하면서 안쪽으로 깊게 찔러줍니다. 진짜 패스 좋네요. 네, 잘 열었어요 지금. 호날두 드리블 들어갑니다. 메시 메시. 네. 이 메시의 헤딩은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다시 한번 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장동훈의 골대가 겨우 그 흐름들을 잡아내면서 동점으로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예, 정말 장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10년 감수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양 선수의 포지션 편집이 이뤄진 뒤에 나온 이 날카로운 공격력 연장전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경기는 거의 끝이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은 과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동훈 선수에게는 행운입니다. 이 네. 연장전 때 지금의 공격적 페이스를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김승섭이 근데 아무래도 장동훈의 페이스를 조금 파악을 했어요. 후반전 막판 돌아가면서 공격적인 성공도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 에투가 노리드 골대와 친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에투의 크로스가 그 골대와 연결되는 그 묘한 장면이 나오면서 연장전으로 경기가 진입했습니다. 네, 어떤 선수, 뭐 공격 시즌 어떤 모모 선수가 뭐가 강하다, 침투에 강하다, 결정력은 강하다, 골대 잘 맞춘다 이런 뭔가 정해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평가를 뒤집는 플레이를 김승섭이 보여줘요. 예측을 뛰어넘는 플레이라고 하니까 지금 장동훈 선수가 난처함을 겪고 있고요. 이번엔 어떨까요? 드롭바입니다. 뒤집는 드롭바. 로빈슨대요, 로빈슨대요. 드롭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역습. 네, 장동훈 만들어내네요. 드롭발 로빈슨 환상적입니다. 자, 김승섭의 표정을 순식간에 일그러뜨리는 멋진 로빈슨. 야, 장동훈이 감독적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뭐 1, 2차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술적 변화가 이런 공격적인 역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역습 찬스를 막아내고 도리어 그것을 연장전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자신의 쪽으로 만들어낸 장동훈이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마티시 역시 일사시는 마티시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야야두레 장동훈의 마지막 수비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 로벤에게 넘어갑니다. 로벤 달인 벤제마 차차냈습니다. 벤제마입니다. 중앙지역에 뒤쪽에 드롭바. 하지만 연결되기 전에 마리엘 로이어가 잡아내고 길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연장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장동훈이 이대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역습 상황에서 확실히 선수 교체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빠른 스피드 장동훈 선수가 연장 전반에 보여주면서 역전골을 만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이 드롭바의 화상적인 로빈슛 자체가 메시의 이런 판타스틱한 골 자체의 의미도 많이 채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연장 후반에서 장동훈 선수 승리를 향한 골 점유를 노려봉직해요.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 선수 교체한 이후에는 결국 골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법칙을 결승전에서조차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막판에 메시의 헤딩이 골대를 맞은 것. 그것이 뭐 연장전에서 이런 찬스가 또 나오게 됐거든요. 장동훈이 이제 최종 수비, 박스 안에서의 수비에 집중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공 점유율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자, 연장 후반전도 과연 장동훈에게 손을 들어줄지 연장 후반전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거 봐야겠네요. 야야 둘에 끌어냈습니다. 벤제마 드롭바. 하지만 벤제마 좀 깊습니다. 확실히 벤제마를 투입한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침투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그 공간을 2, 3 미드필더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자, 드롭바가 뒤쪽으로 한번 돌아줬는데요. 아, 여기서 패스가 이 김승섭이 잘 안 풀려요. 자, 앞쪽으로 이번에도 야야 두레입니다. 카림 벤제마 야야 두레 삼각 패스하면 장동훈 드롭바 아, 올라갑니다. 찍었습니다. 아는 로벤 깊은, 로벤 로벤 팁니다. 아, 너무 깊어요. 공은 깊게 넘어가면서 노이어가 공을 소유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 싶은데요. 자, 이 찬스에서 일단 끌어주면서 장동훈 선수가 3차전을 승리로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뭐 이런 모르죠. 상대 진영에서 좀 시작이 되는데요. 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이거 던진 공격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아, 이 찬스를 결국 살리지 못하는 김승섭. 어? 옆쪽으로 마이콘입니다. 1분의 추가 시간. 앞쪽 밀어줬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을 쓰면 바로 장동훈의 승리인데요. 어? 이렇게 여기서 파울이 잠깐 이루어졌고요. 길게 앞쪽으로 차면서 장동훈은 어쨌든 3차전을 마무리를 원하거든요. 결국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1로 3차전은 장동훈이 승리를 따르면서 경기를 4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네, 장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뭐랄까요, 전술적 변화, 그러니까 뭔가 집약 대결에서 장동훈 선수만의 또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메시에게 정말 멋진 골을 또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쏠릴 수가 있었는데 침착하게 페이스 유지를 했다는 것, 그것이 장동훈의 장점인데 그것이 3차전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3차전 경기는 그야말로 양 선수가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과연 이것으로 장동훈이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을지. 지금 시즌 중에 가장 위험한 장면들을 장동훈이 연달아 맞이하다가 겨우 한번 벗어났거든요. 맞습니다. 3세트에서 이뤄진 골 장면을 보게 되면 장동훈 선수의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난 3세트의 경기를 본보기 삼아서, 교훈 삼아서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 장동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훈 선수 1, 2, 3차전만의 경기를 끝내지 않으면서 결승전 세 번째 세트를 장동훈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적어도 장동훈이 여기서 보여줬던 것은 2차전에서 아슬아슬한 그 승부 내에서 분명히 수업받은 것이 있고 그 수업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경기 이력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을 냈었던 3차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승 선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하프라인 넘어섰을 때 패스의 정확도,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4차전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티치에게 조금 더 많은 수비 공간을 헌납하고 야야 뚜레를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활용한 것, 분명히 중간의 공백들과 공간들 문제점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장면들, 멋진 장면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트에 임하는 이런 포지션 변화, 또 어떤 식으로 장동훈 선수가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